이전 논란이 일었던 도봉 환경교육센터와 숲속의 시설이 기존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. 지난 21일 오원석 도봉구청장과 환경교육센터 활동과 숲속의 운영진 등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들은 오원석 도봉구청장은 도봉 환경교육센터를 숲속으로 이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 결과 도봉 환경교육센터는 기존 센터 시설 일부와 리모델링 본관, 발바닥 공원 내 숲속 도서관을 교육시설로 재배치했습니다. 또 통나무로 지어진 환경교육센터 일부 공간은 방학 3동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. 주민 봉사로 운영하는 숲속의 시설 또한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고 구청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